인터뷰 뒤이어 RM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화영과 함께 새롭게 합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활동 1년 만인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떠나며 아쉬움을 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멤버들과 불화설에 휩싸이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외에도 신경서를 비롯해 화영의 쌍둥이 언니이자 파이브돌스 멤버였던 효영이 RM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는 등 티아라 사태로 오랜 기간 홍역을 치렀다. RM은 먼저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효영이 내게 협박성 메시지를 쓴 것은 맞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팀을 떠난 이후 효영이 내게 직접 연락을 줬다.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고 많이 걱정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고 말을 이었다. RM은 사실 격한 말들이었긴 했어도 화난 감정 상태에서 이를 바라봤기에 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이미 사과를 받았고 이제는 그때의 감정이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가 막히는 일이기도 하고 웃기는 일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RM은 솔직히 나와 함께 티아라 멤버로 새롭게 합류했던 화영 언니가 나를 정말 챙겨줬었다. 같은 새 멤버로서 많이 아껴줬다며 내가 KBS 1TV 아침마당의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을 때 울었던 모습을 캡처해서 SNS에 올리는 등 나를 많이 바라봐줬던 언니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화영, 효영 언니가 나와의 일들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시선을 받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 어떻게 보면 내게 가장 고마울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RM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괜찮다. 다 훌훌 털어버린 상태라며 내게도 언니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KBS E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신 RM은 사실상 소속사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며 배우이자 가수로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